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12시에 라이브를 해봤어요.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라이브를 했는데, 그래도 5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한 30, 40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할 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들어왔는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2시부터는 이런 걸 가르쳐 드려 볼게요. 옷을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해. 어디 부분이 틀렸어. 어디 부분이 울어. 자, 그런 부분을 패턴이라든지 봉제를 이용해서 보완하는 방법, 팁을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걸 조금만 제가 맛보기로 설명해 드리면, 어깨가 처지거나 어깨가 올라가면은 어디서 어느 부위에서 옷이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앞에가 가슴 부분 붕 떠요. 자, 이 굉장히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꿀팁을 금요일에 알려드릴 건데, 뭔가 가슴이 옷이 뜬다든지 그러면 가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금요일 라이브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꿀팁 시간을 금요일에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옷 만들기 정석은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운 옷으로 할 거예요. 기초분들이 지금 막 미싱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분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옷 읽어주는 남자 편에서는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라운드넥 박스 원피스 그런 패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패턴에서는 이 디자인을 보시면 네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은 V넥, 스퀘어, 라운드, 보트넥 뭐 이런 거 네 가지 정도를 한번 패턴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주머니, 엽선 주머니를 만드는 거, 패턴 뜨는 거, 모양 뜨는 것도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매 뜨는 부분에서 이번에 일자 소매로 한 다음에 트임을 줄 거예요. 트임을 줘서 요 디자인처럼 끈으로 묶은 디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디자인의 원피스 여러분들 긴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긴 디자인이에요. 자, 긴 디자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무릎 정도만 오는 36 정도 기장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는 조금 제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첫 번째가 뭐죠? 기장을 놓는 거죠. 기장을 놓는 거 한 36.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렇죠. 패턴 원형 뒷판을 뒷목점하고 맞춰주시는 거죠. 뒷목점하고 맞춰주시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고정. 자, 이렇게 딱 맞춰주신 다음에 고정. 카피. 자, 이렇게까지 두 번째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품을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디자인을 보니까 품이 굉장히 박스핏이에요. 좀 더 큰 핏. 자, 이 정도는 최소 2인치 정도. 이게 전체 2인치 해서 8인치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2인치 정도를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2인치를 옆으로 나가고 박스핏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보니까 트임이 밑에 원피스에 트임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걷기가 보폭이 넓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조금 넓어져야지 보폭이 좀 더 걷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임이 없기 때문에 약간 A라인. 제가 이렇게 약간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렵죠. 약간 하면은 1인치에서 밑에서 똑바로 내린 데서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똑바로 내린 데서 한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너무 A라인 갈 필요는 없지만 살짝 밑에, 왜? 밑에 폭이 넓어야지 걸을 때 트임 없이도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트임까지 놨으면 그 다음 뭐죠? 네 번째가 나간 만큼 내려라. 2인치 나갔으니까 1인치를 내리게. 자, 원 그게에서 1인치를 살포시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으로 갈 거예요. 다섯 번째가 어깨 부분으로 갈 건데, 어깨 부분 살짝 보니까 정확하게 어깨 부분에 맞진 않지만 1인치 정도 좀 크게, 그러니까
드롭 어깨, 어깨가 커서 떨어지는 어깨가 아닌 어깨는 맞지만 정확하게 어깨 정장처럼 딱 맞는 어깨가 아닌 어깨점에서 1인치 정도 크게끔 가볼게요. 직선을 어깨 그린 다음에 원 패턴 원형에서 1인치 정도만 크게 가볼게요. 1인치 정도만 크게 간 다음에 자 1인치 내린 데랑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몸판 원형보다 원판 원형보다 지금 한 4분의 3 정도가 크게끔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품이 4분의 3 정도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 부분에 항상 낫지가 1번호인가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1번호 비슷한 용어도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표시점 이렇게 해볼까요? 표시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뒷판은 골시예요. 자 골시고 자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 부분에 라운드넥 자 라운드넥은 그냥 지금 원 그거에서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디자인을 봐봐요.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둘레만큼 돼야지 돼. 왜? 뒷부분에 고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이 둘레가 목둘레보다는 커야 돼요. 자 목둘레를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본인의 머리 둘레를 재보세요. 보통이 22인치에서 23인치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둘레를 앞판 뒷판 다 합쳐가지고 22인치 정도 나와야지 되니까 최소 1인치 정도 옆으로 파고 자 옆으로 나간 만큼 반인치 정도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파면 얼마나 나올까 한번 볼까요? 뒷판이 딱 보니까 4반 그러면은 반쪽이 4반이니까 9인치 뒤가 9인치 나오니까 좀 이따가 앞부분은 뭐 한 6인치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파면은 너무 허벌레해지니까 적당한 1인치 정도로 파봤어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 가서 그러면은 스퀘어나요 보트넥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는 오늘은 라운드넥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라운드넥이고 패턴 설명은 조금 이따가 앞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패턴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뒷판을 그냥 선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뒷판보다 좀 더 크게끔 해서 여유롭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딱 맞춰주시고 밑에 기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는 배불림처럼 뭔가 밑으로 길어질 수 있으니까 1인치 정도 살짝 뒷판보다 1인치 정도 길게 살짝 놔주시고 그리고 살짝 고정해주시고 앞 뒷판이랑 정확하게 종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기장으로는 한 1인치 정도 길게끔 놔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죠? 허리선 표시예요. 허리선이 이렇게 쫙 문지르면 허리선이 아까 뒷판에서 했던 허리선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허리선 표시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갖다가 댈 건데 자 앞판을 대는데 이 디자인 보면 어째 옆에 다트가 없죠. 옆에 다트가 없으면 다트만큼 요만큼을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트만큼 빼서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카피. 다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 부분에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자 얘도 2인치 나가야 되겠죠. 2인치 나갈게요. 자 2인치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복잡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뒷판을 똑같이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뒷판을 똑같이 카피하세요. 자 뒷판을 똑같이 카피한 다음에 밑에 기장은 지금 자 옆선이 여기 부분하고 여기랑 만났고 앞에 부분에서 옷이 다트가 없으면 옷이 이렇게 딱 입으면 들려요. 가슴 때문에 들리면 밑에 기장이 딸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밑에 기장을 반인치 정도만
반인치, 원래의 뒷판에서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혹으로 살짝 이렇게 굴려줘 볼게요.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살짝 들린 게 밑에서 딸 이렇게 들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게끔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앞판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어깨 부분 가볼게요. 어깨 부분에 똑같이 그려주시고, 자, 얘도 앞에 부분에 1인치 옆에서 앞중심에서 옆으로 1인치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뒷부분을 이렇게 재보세요. 그러면은 5와 3칸, 5와 3칸, 여기서 5와 3칸 딱 표시해 주시고, 자, 옆선은 요, 뒷판에 비치는 이 옆선이 여기가 돼요. 요 옆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연결할 때는 원형 그거보다는 너무 크면은 이렇게 한 원형보다는 한 1인치 정도 살짝 크게끔 이렇게 패턴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립바가 뜨고 있는 패턴은 66 사이즈예요. 자, 목이 옆으로 갔으니까, 옆으로 지금 팠잖아요. 앞에도 좀 파야 되겠죠. 앞에도 한 1인치만 파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굴려볼게요. 자, 얘가, 앞에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왜? 왜 자꾸만 이거 체크를 하냐면 머리 둘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들어가면 뒤에 부분에 고리를 넣든지 뒤에 트든지 지퍼를 넣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서 패턴을 뜨는 거예요. 자, 뒷부분, 앞부분은 6인치네요. 그러면은 앞,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인치. 12인치고, 아까 뒷부분이 봐봐, 9인치, 21인치 정도 아슬아슬하게끔 걸리겠네요. 아슬아슬하게끔 걸리는데 저는 너무 파는 게 싫어가지고 요 정도만 팔게요. 요 정도만 해도 머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으면 요게 라운드 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 넥은, 자, 이 선하고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요렇게 그리면은 스퀘어가 되겠죠. 요렇게 스퀘어. 자, V넥은 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초급자라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V넥일 거고요. 그죠? V넥, 라운드, 스퀘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보트 모양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 자, 보트 모양은 보통 밑에 부분을 좀 많이 안 파고 목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많이 파요. 옆으로 많이 파서 이런 식으로 보트 모양, 이렇게 보트 모양 되는 게 보트 넥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넥이 요 정도의 네 가지 넥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넥 중에서 나랑 어울리는 거, 나랑 어울린다는 게 뭐냐면 얼굴 형태, 나의 얼굴 형태와 네크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자, 내가 너무 얼굴이 동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스퀘어 넥을 딱 하면은 얼굴이 더 동그란 넥 보이기 때문에 별로예요. 자, 자기 얼굴형하고 조금 더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가름하다 그러면 V넥으로 하면 또 얼굴이 가름하니까 살짝 라운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랑 어울리는 넥을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게 옆선 주머니예요. 옆선 주머니 위치를 한번 잡는 방법을 가르쳐 볼게요. 옆선 주머니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허리에서 2인치 정도 내린, 자, 주머니를 옆에 이렇게 늘 요 위치다. 요렇게. 요렇게 들어갈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요 허리에서부터 2인치 정도. 허리에서부터 2인치 정도 내린 데와 6인치. 6인치 이게 주머니. 6인치 내린 데를 이렇게 주머니 입구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허리에서 2인치 내리고 주머니 크기는 6인치 정도, 6인치 정도로 놓고, 자, 그 다음에 톤을 이렇게 딱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1인치 정도 내린 데와 이렇게 주머니보다 1인치 정도씩 크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놓고 이 전체적인 주머니보다 약간 크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여기서 1인치 내린 데와 여기도 1인치 정도 된 데, 여기 부분 1인치 된 데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은 이렇게 휘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자, 손문을 내가 여기 손을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 지금 손을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이 모양이 손의 이 모양으로 톤보다는 한 1인치 정도나 반인치 뭐 이렇게 커야 되겠죠.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손을 넣었을 때 이 크기. 나는 손이 작으면은 주머니도 좀 작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손이 여자 손보다 크기 때문에 주머니가 좀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손을 넣고 이렇게 여유롭게 그 대신 1인치 내리고 1인치 올라간 이 주머니 요 입구에 보다 1인치 내리고 1인치 올라간 데서부터 이렇게를 그려주시면 돼요. 끝부분 이렇게 휘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주머니가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를 이용해서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 모양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잘 따라오신 거죠?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 뜨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진동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진동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진동을 체크를 해 보는데 자, 0을 여기 갖다 대고 이 진동 모양으로 딱 맞춰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딱 끝에 주고서 9반 여기 쓰세요. 앞에 9반 자, 10과 4분의 1이네요. 앞 진동과 뒷진동은 보통 반인치에서 4분의 3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뒤가 더 길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앞에가 더 길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뒷진동이 더 길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옷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렵나요? 어려우면 언제든지 여기 유튜브 댓글로 어렵다라고 빠르다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접어줄 거고 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자 소매통을 놓는다. 그죠? 반을 접어주고 소매통을 놓아야 되는데 소매통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 옷은 좀 루즈예요. 커요. 자 그러면 지금 66 사이즈가 보통 소매 둘레가 딱 쟀을 때가 11인치예요. 자 2인치 정도를 주면은 맞는 슬립하게끔 맞는 스타일 4인치 정도를 주면은 약간 그 편안하게끔 여유로운 소매통 4인치 정도가 그러니까 11인치 4인치가 15인치 정도가 약간 여유로우면서 소매통 거기 6인치 정도 주면은 한 17인치 나오면은 코트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박스핏 오버핏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4인치 정도만 줘볼게요. 그만 15인치 소매통은 15인치가 나오니까 위에서부터 한 10인치 정도, 9인치 정도 띄세요. 위에 여기서부터 9인치 띈 다음에 직각을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제가 소매통을 몇으로 한다고 그랬죠? 15인치 15인치만 여기 종이 반이니까 7과 2분의 1 자 이렇게 인치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 그 옷 만들기 정색편에 인치 보는 거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7과 2분의 1을 표시해 주시고, 자, 여기를 첫 번째가 소매통을 놓는 거예요. 자, 소매통을 놓은 다음에, 자, 아까 앞진동이에요. 앞진동. 여러분, 앞진동을 구반을 2선과 2선을 만나는 구반. 자, 여기서 딱 여기가 구반이 만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구반이 만나는 데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자, 요렇게 따라오셨죠? 자, 위에 부분 3인치 나가고, 자, 왜 3인치인가요? 라고 했을 때, 꼭 3인치는 아니에요. 뭐 3반을 나가거나 2반을 나가도 되는데, 자, 요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모양 자체를 알 수 있는데, 요 3인치 모양이 요 15인치 둘레랑 맞아요. 지금은 좀 외우는 방법뿐이 없어요. 나중에 소매 모양을 많이 보다 보면 요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3인치를 좀 외우세요. 3인치 안으로 들어온 거 2인치 조금씩 바뀌어요. 2인치 이게 딱 제가 어느 나라 1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매 모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인치 들어오고 3인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립바 암홀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소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여기도 소매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잘 돌려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자, 그 다음에 9반이잖아. 9반을, 여기서부터 9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9반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앞판을 가지고 뜨다 보면 여기까지 만나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직선으로 했던 게 9반이었기 때문에 얘가 곡으로 바뀌면서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소매통 한번 보세요. 소매통이 좀 완전 A라인처럼 이렇게 넓, 나팔처럼은 아니지만 일직선으로 갔어요. 밑에 소매통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밑에 소매통이랑 일자로 갈 거예요. 일자로 가고, 자, 소매 길이는 지금 제가 1인치 정도 어깨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내가 22반이다. 소매 여기서부터 소매 기장까지가 22반이다 라고 하면은 한 22만 놓으셔도 될 거예요. 그죠? 반인치를, 어깨를 1인치 길게 했기 때문에. 자, 22만 놔볼게요. 자, 22를 놓은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소매통이 좀 넓게끔 소매통이 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매통이 넓, 그러니까 너무 넓을 것 같으면 너무 넓은 거 나 싫어, 이렇게 들을 때 철렁철렁한 거 싫어 라고 하면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그죠? 약간 뭐 반인치든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여주셔도 돼요. 너무 넓을 것 같으면 줄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잘라볼게요. 자, 펼쳐서 놓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요 선과 요 선이 연결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을 놔볼게요. 1반의 표시, 그러니까 2선에서부터 여기까지 1과 2분의 1을 놓고 표시를 하고, 얘도 그러면 1반을 놔볼게요. 1반. 그 다음에 얘랑 여기 만나야 되니까 여기랑 끝을 딱 맞춰주시고, 끝을. 그리고 얘랑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얘랑 딱 맞게끔. 여기 두 개가, 요 두 개 얘랑 같이 1반씩 올라간 다음에 얘랑 만나면 이렇게 목 소매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파져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매는 무조건 몸판하고 소매하고 여기 정도는 맞아야지만 옷이 여기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불편해요. 크면 딱 맞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딱 맞췄어요. 그래서 선을 다시 예쁘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다시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라올게요. 앞판이에요. 이쪽이 여러분. 자, 이쪽이 앞판이에요. 아까 접어서 제가 이쪽에 앞길이를 했다고 해서 이쪽이 앞판이 아니라 이쪽 펼쳤을 때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자, 다시 그러면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딱 만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소매가 딱 만나고 요만큼 길이 자 요만큼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요만큼 길이를 쟀더니 6인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6인치 자 여기서부터 6인치를 딱 놓고 이렇게 딱 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요. 여기 자 요번에는 뒷판이 10과 4분의 1 그러면 여기서부터 10과 4분의 1 오는 데까지 가볼게요. 10과 4분의 1 여기네. 여기 자 요만큼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이세철이까지는 크게 아닌데 이세도 1번 말인가요? 아 1번 말인가 이거 그러면 줄이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배울 때 어설픈 일본 말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진짜 제가 0.001%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다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홈 줄이기 아니면 그게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홈 줄이기로 할게요. 자,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요만큼 차이 나온 데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표시점을 표시하고 이쪽이 앞판 이렇게 표시점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면 요 정도는 홈 줄이기로 뭐 이 정도는 줄이기 아니라 그냥 박아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간 여기를 좀 줄이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 트임 있잖아요. 트임 표시 중심 여기 중심에 표시가 있으니까 저희도 요 중심에다가 트임을 하나 놓을게요. 자, 한 트임을 6인치 정도만 놔볼까요? 여기를 6인치 정도 놓고 살짝 이렇게 자 조금 있다가 미싱 할 때 생트임이에요. 이거 생트임 생트임이란 뭐냐면 이 라인이 여쭤서 쭉 가는 데다가 이 절개선 여기까지 끝에가 있는 데다가 하면은 여기까지 받고 트임을 주면 되는데 이쪽은 절개선이 없고 여기까지만 트임을 줄 때는 생트임이라고 해요. 생자로 여기까지만 트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있다가 안단을 이렇게 대서 여기까지만 터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한 반인치도 좋고요. 아니면 8분의 3 정도만 이렇게 살짝 닫으시고 이렇게 놓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위에 부분에 2분의 1 양쪽 옆으로 1인치 요만한 천을 하나 잘라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박아서 뒤집어 가지고 여기 부분을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끈 부분을 자, 맨 끝에다 하면 너무 안 예쁘니까 여기 안에서 1과 2분의 1 올라간 데다가 끈 위치를 살짝 표시를 할까요? 끈 위치를 여기다가 끈을 달 거예요. 끈 위치 여기가 끈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 트윈에다가 끈을 나중에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자 패턴은 끝났는데 몇 가지 하나만 따볼게요. 주머니 모양도 하나 따내보고 이렇게 여기 부분 안단 모양도 따내볼게요. 자 따내는 거 보면서 패턴은 끝낼게요.
여기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봉제하는 거, 재단에서 봉제하는 방법은 내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여기까지 준비를 해 놓아 주세요. 그러면 내일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내일 올게요. 안녕!